많은 분들이 이 약을 먹으면 신장사상충이 안 걸릴 거야, 한 달 동안 계속 방어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장사상충 약의 원리는 놀러오면 재밌고 유익한 놀러와 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겨울 특집.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신 경우도 많고 이걸 이래야 저래야 되나, 수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이제 설명하기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겨울에 심장사상충 그리고 진드기 예방약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심장사상충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가볼까 해요.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심장사상충 다 한자로 된 겁니다. 심장, 네, 심장에 사는 사상. 사상이 뭘까요? 실처럼 생긴 사상. 사가 실이죠. 그리고 상, 모습. 실처럼 생긴 충,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심장에 사는 실처럼 생긴 벌레예요. 엄밀히 말하면 심장에 사는 애들보다 이제 폐동맥,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폐와 심장을 연결하는 폐동맥에 더 많이 살고, 심해지면 이제 심장으로 넘어가고, 더 심해지면은 배 쪽에 있는 혈관까지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 심장사상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사상충은 어떻게 전염이 되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모기가 심장사상충이 걸린 강아지의 피를 빨아서 다른 강아지의 피를 빨아먹을 때 그 심장사상충 유충, 애기 심장사상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쁜 놈인데 애기라고 하니까 좀 너무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이 애기 심장사상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 강아지는 실내에서 사는데 이거 뭐 실외에 있는 아이들만 걸린다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우선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실내에 살죠, 그쵸? 실내에 사는데 왜 모기 물려요? 저 많이 물리는데. 모기들이 제 피를 좋아해요. 네, 많이 물리거든요. 저 분명히 밖에서 잠 안 자거든요. 집에서 잠 자는데도 모기 물려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는 강아지들도 심장사상충에 걸릴 확률은 있다. 이거는 뭐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동물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약을 바르거나 먹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발톱도 깎고 귀도 닦고 뭐 항문낭도 짜고 이렇게 기본 관리도 받고요,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겨울에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 먹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우선은 제가 항상 정확한 정보, 레퍼런스가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장사상충에서 가장 권위적인 기관이 있어요. AHS라는 곳이 있습니다. American Heartworm Society, 미국 심장사상충 협회라고 해야 돼요. 1975년도인가 8년도부터 시작을 한 되게 역사가 긴 기관이고요. 많은 연구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심장사상충 1년 내내 겨울에 상관없이 매달, 아니면 그냥 1년 내내, 약마다 그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매달 겨울에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 한 술 더 떠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아 이것도 뭐 수의사가 만든 협회니까 수의사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과잉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지, 저도 수의사지만,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달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잘못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어떤 분들을 봤냐면 45일에서 60일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매달 해야 되는지. 우선 모기가 우리 소중한 반려견의 피를 빨아먹을 때 심장사상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심장사상충이 들어갈 때 다 큰 심장사상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심장사상충은 막 20cm, 30cm까지 길어요. 엄청 길죠. 이 모기가 얼마나인데
20에서 30cm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충, 새끼 심장사상충이 강아지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심장사상충이 성충이 되는데 45에서 65일 정도가 걸려요. 평균적으로 한 5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사상충 약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심장사상충 약의 그 예방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먹으면 심장사상충이 안 걸릴 거야, 한 달 동안 계속 방어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심장사상충 약의 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서 혹시라도 걸렸을 심장사상충을 죽이는 게 원리예요. 진드기랑은 조금 달라요. 한 달 동안 약이 계속 유지되면서 들어온 아이를 언제든지 죽이는 게 아니라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됐다. 근데 한 달 뒤에 약을 먹어서 얘네들을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먹이는 이런 제품들이 죽일 수 있는 심장사상충은 유충이에요. 성충이 되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운이 나빠서 이날 걸렸어요. 이날 모기가 물어서 유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45일에서 한 60일 정도면 성충이 돼요. 성충이 됐을 때는 그 예방약을 먹어도 이 성충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시간은 안전하게 하려면 45일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 약을 먹여서 심장사상충이 혹시라도 이 유충이 들어왔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죽이려고 이 약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거예요. 45일이라고 해도 이거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의 평균 키가 뭐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가 한 175다 라고 한다면 저는 평균에 거의 근접해요. 한 77, 78이니까. 근데 제가 좀 친한 친구 중에 하승진이 있어요. 승진이가 2m 21cm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슈퍼 사상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45일에 성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성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안전하게 가려면 한 달에 한 번씩 먹여줘야지만 성충이 되기 전에 죽일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성충이 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잘 모르고 심장사상충 약만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충은 계속 커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 수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혈전과 관련된 문제나 이 한두 마리로도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조금 돈을 아끼겠다고 아니면 부작용이 걱정돼서 한 달 넘게 이 심장사상충 약을 급여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몰라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의 검사를 권하는 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 그럼 모기한테 옮긴다며 그럼 겨울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당장 포털 검색창에 겨울 모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겨울 모기. 그러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실제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올해 작년 우리나라의 겨울은 상당히 추운 편이지만 점점 겨울도 따뜻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 온난화된다고 해서 겨울도 계속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주거 환경이 어때요? 아파트 같은 곳들은 실내 온도가 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데는 은근히 따뜻해요. 겨울에도 죽지 않고 따뜻한 엘리베이터나 아파트에서 활동하는 모기, 그래서 엘리베이터 모기도 있고요. 논문적인 것들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특정 모기가 영하 5도에서 138일 생존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영하 5도에서 138일까지 생존하고 그리고 생존을 하려면 당연히 흡혈을 해야겠죠. 이런 활동들을 보였다라고 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수의사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 좀 할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안 할 거면 그래도 2, 3개월만 끊어라. 모기가 확실히 없는 2, 3개월만 끊어라. 그러면 한 어떻게 될까요? 12월, 1월, 2월 되겠죠. 근데 심장사상충에서 아까 제가 이 원리를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끊기게 되면 특히 3개월 이상 끊기게 되면 무조건 다시 검사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검사를 하는 것도 복잡해져요. 아 이게 의학이 너무 복잡해. 제가 이걸 다 설명을 그래도 드려야지 정확한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심장사상충 검사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걸 검사하는 거냐면 성충에서 나오는 물질을 찾아내서 심장사상충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심장사상충 검사도 100%가 아닙니다. 왜 100%가 아니냐면 심장사상충 키트가 확인할 수 있는 심장사상충은 암컷 심장사상충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암컷이 없고 수컷만 있다, 아니면 암컷의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걸려 있는데도 음성,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이 걸리지 않았다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충, 그러니까 새끼 심장사상충이 성충이 되는 데까지 45에서 60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충이 심장사상충 검사에서 확인이 될 때까지 크는데, 이 미성숙 성충이 완전한 성충이 되는 데까지 또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숙 성충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떴어요. 그러면 안 걸렸네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심장사상충을 행동진료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면 드린다거나 뭐 이런 상태지만, 제가 일반 진료를 보다가 보호자님이 3-4월 달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겨울에 3개월 동안 심장사상충 예방 안 했어요. 모기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선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검사를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음성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약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는 유충, 새끼만 죽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충이 있게 되면 이건 우리가 예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개월 끊으셨으니까 처음에 운이 나빠서 걸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사해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6개월 뒤에 한 번 더 검사해서 정말 성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운이 나빠서 혹시라도 수컷만 감염이 돼 있으면, 아니면 암컷이 너무 적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끊으면 검사를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해요. 그러면 검사 비용이 얼마일까요? 제가 예전에 일반 진료 봤을 때 검사 비용이 한 3만 3천 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좀 저렴했던 가격 3만 3천 원으로 따져도 두 번 검사하면 6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3개월 심장사상충 안 하는 거랑 뭐가 더 비싸요? 검사하는 게 더 비싸요. 어차피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년에 한 번 검사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게 경제적 이득은 크게 없고 괜히 걱정만 생긴 거죠. 6개월 뒤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낮지만 걸렸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실수가 있어요. 내가 매달 예방약을 먹였는데 이 예방약이 내가 잘못해준 거죠.